쇠살모사입니다. 쇠살모사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농작물이 있는데 내려왔어요. 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요 산에서. 겁도 없이 여기를 내려와. 아무튼 전원주택을 산다는 거는 이런 뱀하고도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뱀이 무서워서 다시 도시로 간다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요놈은 쇠살모사인데요. 요놈 무서운 놈입니다.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깝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가거라. 보내주겠습니다.